뿅. 뭐? 보험금 청구했는데 돈을 못 주겠다고? 저 보험왕이요. 치아보험 대표적으로 보험금 못 받는 사례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험왕이 지난 정말 4, 5년 동안 치아보험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드렸고요. 저를 믿고 많은 분들이 몇만 명께서 정말 가입하시고 나서 보험금 청구 다 받아들였어요. 딱 한 분만 빼놓고요. 그 한 분은 본인이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깜빡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못해줘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 빼놓고는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지만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보면요. 치아보험금을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해서 못 받는 사례가 민원 사례가 엄청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험 가입보다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저 보험왕이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 시에 보험회사가 네 가지 사례,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절대 넘어가지 말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대표적인 꼼수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요. 바로 잔존 치근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상하지 않는 사례 중에서 K08 잔존 치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잔존 치근 같은 경우는 K08 보험금을 못 받지만요. 하지만 K02, K04, K05 코드는 보상을 받는 사례거든요. 충치나 치아 우식증 혹은 치수염 아니면 잇몸질환은 보상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K08과 K02 혹은 K08과 K04, K05 코드를 같이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 M 손해보험 같은 경우요. 이 두 개 코드를 같이 받아도 보험금을 절대 안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 보험왕 만나면 가만 안 놔둡니다. 어쨌든 간에 K08 단독적으로 하나 코드만 있으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K02나 04, 05 코드와 같이 결합해서 코드를 같이 나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챕터 2.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우리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은 최근 5년까지만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보험회사가 나중에 보험 청구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5년 동안 기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년이나 10년 전에 뭐 발치나 혹은 뭐 그 전에 크라운이나 인내의 온내에 있는데 이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시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크라운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 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5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기존에 받았던 치료력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주게끔 약간에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그 전에 뭐 인내이나 온내의 크라운 부분은 단순 교체나 복구 수리는 안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 보험왕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나 K05 잇몸질환 이런 코드나 상해로 인한 S코드를 받게 되면 예전에 했던 치아도 다시 한번 복구나 교체 수리에도 보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단순 발치나 충치로 인한 발치는요 고지사항에서 포함이 안 돼요. 5년 이내에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만 이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거든요. 세 번째 항목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는 일단은 고지하면 가입이 모든 보험회사가 거절이에요. 하지만 보험회사는요 일단 단순 발치나 뭐 충치로 인한 발치도 고지를 해라. 이거를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고지 위반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부지급이다. 아니면은 강제 해지하겠다. 이렇게 갑질하니 갑질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고지사항은요 풍치나 잇몸병으로 인한 발치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 풍치나 잇몸질환은요 고
고지당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로 인한 발치만 고지당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하게 우리가 5년 이내에 뭐 사랑니 발치다, 아니면 단순 상해로 인한 발치, 아니면 그냥 발치, 뭐 충치로 인한 발치는 고지당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 청구 시에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이나 보험 부지급 이런 걸로 꼼수를 부리면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을 받다 보면 우리가 초진 차트나 뭐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지에 보면 K05 잇몸 질환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회사는 1년 이내 혹은 5년 이내에 잇몸 질환으로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고지를 왜 안 했냐, 이거는 고지 위반이다, 그래서 보험금 못 주거나 강제 해지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꼼수를 부리는데요. 물론 1년 이내에 잇몸 질환이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크라운 아니면 보존치료, 보철치료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1년 이내에는 포함이 되는 건 맞지만 5년 이내에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1년만 넘어갔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이걸로 딴지 걸고 보험금 부지급했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던 보험 설계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혹은 저 유튜버에 저 보험왕을 전화를 주시면 저 보험왕이 어쨌든 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보험왕이 최선의 노력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러한 네 가지 유형 말고도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런 대표적인 네 가지 꼼수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지금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을 부지급 그리고 강제 해지하는 사례가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 넘어가지 말고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의 보험금 청구 일단은 절대 불이익 안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 보호망이 항상 옆에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